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절기는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해피 추석 해야 되나요? 해피 땡스기빙 데이 해야 되나요? 오늘 같은 이 좋은 날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좋은 시간입니다. 반가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을 여행하는 나그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 쉬어갈 때가 있죠. 산 중턱에 정자에 쉬어서 물도 마시고 얼마나 많이 왔나 이정표도 보고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거기서 기념 촬영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 가을 끝자락에 우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남은 한 해를 생각해보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인생의 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18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신발끈을 동여매고 올 한 해는 한번 잘 살아야 봐야겠다 하고 우리 모두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친구도 만나고 또 힘든 언덕도 지나왔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난관도 만나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유쾌한 시간도 갖기도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더덥다고 느낄 만큼 그런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갈등과 오해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아집이 조금씩 조금씩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남으로 말하자면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기둥에 있었는데요. 너무 커서 천장에까지 닿은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세 등분으로 잘라가지고 다시 심었어요. 그랬더니 여름이 지나고 지금 가을에 보니까 그 굵직한 나무 줄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꽂은 나무도 새순이 자라서 보기에 좋은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중간을 잘랐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 자르고 나니까 위로 더 이상 뻗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옆에서 새로운 가지가 그 두툼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겪는 이 고난, 고민,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집을 깨고 새로운 인생의 관점을 갖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은 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오면서 그만큼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과일이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과일을 가지고 오면서 이 과일이
여름 동안에 익어 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속이 여물었잖아요. 사실은 우리들도 이 과일이 받은 햇빛을 받았고 이 과일이 지나온 시간을 우리들도 똑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인격이 여물고 그리고 속사람이 성숙해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맺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먹으라고 내놓죠. 다람쥐도 먹고 사람도 먹고 열매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 가을에 자연으로 다시금 자기를 내놓습니다. 사람도 이 대자연의 일부로서 서로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덕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혼자 독자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를 먹이로 내줍니다.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이 늙으시면 부모님에게 자기 것을 드리면서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지 간에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서로 존재합니다. 회사는 한 회사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회장은 사장은 경영을 통하여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모든 직원은 청소하는 직원도 자신이 그 회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함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단지 돈을 위하여 돈벌이 때문에 라고만 생각한다면 세상은 삭막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시간의 정자에 앉아서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의 원리는 이처럼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을 뽑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덕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라. 아마 이것일 겁니다.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말 한번 해봅시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하고 손잡고 감사해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최고인 줄로 알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배달해 주는 분도 사실은 고마운 분입니다. 그 양식을 논밭에서 가꾸는 농부들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 각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다 같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대동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다윗은 국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다윗 성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에게 짓밟힘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홀대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자. 그래서 법궤를 자기 성에 들여 모시고 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걸 보면 그들도 따라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추수감사절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노래 가운데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도 즐거워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즐거워하라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만물들을 불러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꽃꽂이를 보십시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것은 그냥 식물이지만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철 따라 옷을 갈아입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한 생물로 살아가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다니는 별들도 이렇게 하면서 메아리 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쉰 목소리로는 아닐 거예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인성 장로님이 미국을 해마다 여행하실 때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나 가볼까? 내 꿈대로 경기 타고 갈 날이 오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그리고 가장 멀리 나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고 있거나,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365일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돕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까지는 만 킬로가 안 됩니다. 비행기로. 하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비행기는 9억 4천만 킬로를 1년 동안에 이동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에 타서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1년 동안 같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배 탄 사람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비행기를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도 사실은 한 가족과 같습니다.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지구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묻히게 되고 평생을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조상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이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 밑줄 친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첫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혈통, 한 종족,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풍성한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희노애락 이런 어려운 일들, 기쁜 일들을 다 지나오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 우리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요,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밭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에게 감사와 우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랑의 줄이 점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이 경쟁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나라 이런 것들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아왔지만 이런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손잡고 교회와 교회와 나라와 나라가 모든 만민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동네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좋은 이 시간 여행의 정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원주에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산을 했는데 혼자 등산을 하다가 정자를 만났습니다. 그 정자에서 이렇게 팻말을 보니 어떤 왕자가 거기 도망가던 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자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인사하면서 이 길이 얼마 남았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낯선 등산객이지만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아닐까요? 이 추수감사절에 조금 멈추어서 우리 잠깐 쉬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분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쉼표 또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는 자리죠. 저는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인간과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만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꿈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식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셨으니 이 마음으로 너희들이 가서 너희의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다가올 세상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라고 성찬 예식을 정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긴장을 풀고 웃는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에 조그만한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지나온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웃는 낯으로 서로 친구가 되며 함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들이 그 일의 선구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동참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가는 곳에 하늘의 평화와 용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